자, 38번 보세요. 38번. 38번이요. 근본적인 특성 실험의 방법에서.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고요? 네, 통제된 실험. 니네 cause and effect라죠. 뭡니까 얘가? 원인과 결과라고 하죠, 그죠? 예. 우리가 변인 또는 변수라고 하잖아, 그죠? 변인 또 변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원인이 뭐가 정말 직접적인 원인인지 이거 찾기가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조금 황당한 예시를 좀 들어주면은. 종교에서도 이단이랑 생기는 게 이때거든요. 내가 교주야. 얘가 아파. 머리가 아파. 알았어? 근데 내가 이날 얘 머리를 만진 거야. 그렇지? 근데 다음날 됐더니 얘가 뭐된 거야? 아,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죠. 뭐 해서? 내가 얘 만져갖고 병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아침에 먹어 엄마가 해준 치킨 습을 먹어서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옆에 있는 친구의 눈을 봤는데 나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겁니다. 맞죠? 우리는 근데 그거를 갖다 원인을 찾아가는 건좀 멍청한 거잖아. 그치?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실험의 근본적인 특성이 바로 조작과 통제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 좋아하는 단어죠. 요 단어. 조작하다라는 단어죠. 다른 변인, 변수를 없애야 돼요. 알았어요? 예, 오해를 줄수 있는 그러한 변인, 변수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조작한다. 이게 바로 변인이란 단어야. 버라이어블이. 뭐에 관심의 변인을 조작하고, C, 본다, 뭐 한다, 뭐뭐 인지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네. 웨더랑 똑같죠. 뭐인지, 과연 뭐가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한다라고 하네요. 그와 동시에, at the same, simultaneously, 동시에, 그 과학자들은 뭐 하려고 하냐면은, 조작하다나 무슨 단어나 컨트롤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컨트롤 하면 이 단어까지 우리가 생각해야죠. regulate. 뭐를 위해서 통제하냐면은, 잠재적인 효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 다른 변이들의. 알았어요?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돼. 얘 말고 다른 것들. 알았지? 아, 내가 아팠어. 뭐 때문에 아팠어? 다른 원인이 있을 때된 거야. 이런 거다 잠재적인 영향까지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또 말하죠. 뭐의 중요성?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 얘는요, 뭐 하는데? identify, 확인하는 데 있어서. 자, underlying이랑 뭐랑 fundamental이랑 똑같은 뜻이야. 알았어요? 네,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이벤트, 사건에. 그걸 갖다 identify는 확인하다 정도로 해석하자. 확인하는 데 있어서의 이거의 중요성은 뭡니까? 이거 외우세요. cannot be overstated. 무슨 뜻이래요? 밑에. 아무리 뭐뭐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외우세요. 알았죠? 네, 다시 뭐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overstate라는 단어가 state가 말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게 강조해서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over니까. 자, 근데 이제 어디에서 자, in the real 실제 세상인데 여기 보세요. 실제 세상은 요런 세상이야. 지금 uncontrolled이야. 알았지? 통제가 되지 않은 그런 실제 상황이야. 알았죠? 이건 실험 조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이들은 뭐돼 있다. 요 말이 내용상에서 서로 뭐된 거야? 상관관계가 있는이죠. 그죠? 예, correlate니까 관련이 다 있다는 얘기야. 거기에 대한 예시로 너무나 좋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위치 중요하고요. 연결어 눈에 보이는 거 여기 큰게두 가지가 있네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연관이 있냐면은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사람들 동사 찾으세요. 메이가 동사네요. 자, 어떤 사람, 야, 22번이 끊겼다니, 뭔 말이야? 이게 안 나와? 아니면은 뭔가, 강의가 끊겼어? 그리고 23번 없어? 갑자기 30몇 번으로 튀어?
자, 비타민, 바이타민이라 있습니다. 읽는 거는. 얘는 보충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타민 보충제를 먹는 사람들이 아마도, 자, 비타민을 먹는 사람이 알았지? 어? 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비타민만 먹어야 되는데, 뭐도 한대요? 다른 먹기와 운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았어? 어? 뭐보다? 뭐, 누구하고 비교해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비타민을 먹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네가 이 비타민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은, 뭐 해야 돼? 비타민만 먹어야 돼. 다른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어? 그야말로. 우리 엄마 요즘에 자꾸만 TV에 그 과장 광고에 미쳐가지고 지금 1년짜리 그 내가 얘기했나? 너네한테 얘기 안 했냐? 여기다 혀에다 놓고서 뭐 천장에다 붙여 먹는 거 있어요. 되게 비쌉니다. 몇십만 원 하거든요? 그게 저기 피부 하얘진대. 근데 엄마가 실제로 하얘졌어. 근데 엄마가 한 달치 시범을 먹더니 나부터 아무거나 사달라는 거야. 이거 인터넷 주문할 줄 모른다고. 그럼 나는 할줄 알잖아. 내돈 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나도 먹으래. 먹을 게안 먹을 게, 선생님이. 두 달치 갔다 왔습니다. 먹고 있어요, 열심히. 매일 먹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진짜 하얘지긴 했어요, 신기하게. 여기 있어. 선생님 봐봐, 하얘지지 않았어? 근데 창백해졌다고요? 이거 야 오늘 별걸 다 하세요 오늘 이렇게 해서 너 먹어봐 맛있어요? 얘 먹어보고 다음날 한번 보자 하얘졌는지 안 하얘졌는지 근데 네가 조건이 뭐냐면 오늘 네가 저런 걸 먹었으면 안 됐지 근데 내가 우리 엄마 뭐 다른 것도 먹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의심스러운 과연 이것 때문인지 이것 때문인지 엄마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냥 둘다다 먹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실은 뭐 대조구냐? 나를 한번 먹여보는 건지 애가 정말 하얘지는지. 근데 난 요즘에 뭐 하고 있어? 맨날 뭐 하고 있어, 요즘에? 맨날 운동하고 있잖아. 그치? 이게 모릅니다. 얘가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볼때 사기 같아. 플라시보 효과 아시죠? 이게 무슨 뭐, 이에스더, 여에스더가 선전하는 거다 드십니다, 우리 엄마가. TV에 나온 거. 글루타치온 다이렉트. 나도 먹어. 좋은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천장에 붙여서 먹으면 됩니다. 되게 비싸요. 자, 그 결과. 만약에 네가 원해, 뭐를요? 자, 건강에 영향을 연구하고 싶어. 뭐에? 효과를? 어디에? 비타민에. 그러면은 조건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뭐야, 실제 세상을 관찰할 수 없다. 이게 이유가 나오잖아. 그지?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한, 뭐야, 요소들의 어떤 것도 뭐할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어떤 요소에서 비타민인지, 식단인지, 운동인지, 모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할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저 위에 있는 요게 연결어가 너무 좋은 거, 연결어 시험지 나옵니다. 알았죠? 대신에,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 실제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일단 먹고, 일단 자동으로 붙여져, 지가. 그래도 붙여봐, 위에. 아, 천장에 붙는다니까, 천장에. 이거 붙었어요, 이렇게. 그냥 있으면 없어져.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게 바로 뭐가 돼야 돼?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실험실의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가. 네, 통제된 실험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과학 실험들이 뭐한 거다? 하는 것이다. 와, 중요하고요. 네, 이 문장, 오히려 이 문장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뭐 하냐? 세퍼레이트 해야 된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알았어요? 세퍼레이트 뭐 하다? 분리시킨다. 뭐래? 실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관계를 세상에서 뭐 함으로써? 시작. 뭐를? 한 번에 어떠한 하나의 특정한 변이를 갖다가 뭐 함으로써? 조작함으로써. 알았죠? 한 번에 하나씩 다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대신에 뭐 하는 동안에 Y라인지 유지시키는 동안에 뭐야? 그 밖에 다른 건 어떤 상태로 유지시킵니까? 계속 되게끔. 알았어요? 얘가 또 변수가 생기면 안 됩니다. 하던 건 계속 하게끔 하고 하나씩만 없애는 거야. 알았지? 하나씩만 통제하는 거야. 내가 다음날 좋아졌어.
근데 전날 먹은 게 뭐 있어? 여러 가지야. 그러면 하나씩만 없애보고 따져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예,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컨스턴트가? 계속적인이란 단어입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예, 어휘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뭐가 있어? 라이더가 있었잖아, 그지? 오히려가 있었단 말이야. 아주 좋은 거. 다음 39번. 지중해 사람들이 메디테리안이라죠. 이게 지중해입니다. 예, 지중해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 식품의 다양한 색깔. 예. 다양한 색깔. 자, 보겠습니다. 왜 지중해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사냐라고 얘기를 하냐.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낮은 질병의 뭐를? 네, 요거는 인시던트가 발생률이라고 적으세요. 더 낮은 질병의 발생률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왜 건강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체 빠져있네요. 자, 뭐 때문이다? 그것은, 자, because of 중요합니다. of가 들어가야 돼요. 뒤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what이라는, 알았죠? 뭔만 것이라는 what이라는 게 나왔어요. 걔네들이 먹는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먹는 다이어트 식단은 뭘로 갇혀 있냐면은, 뭐야, 신선한 과일하고, 자, 생선하고, 야채하고, 또 홀그레인. 얘 뭐라고 나오냐? 통곡률이라고 나오냐? 니네 홀그레인 좀 알아? 나 홀그레인이 뭔지 알아? 가공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야? 니네 쌀도 가공 덜 된 걸 뭐라 하죠? 예, 현미쌀이랍니다. 색깔이 좀 갈색이죠. 껍데기 그대로 있어가지고. 걔네 것들이 좀 좋대요. 알았지? 그래서 밀도, 풍밀, 그죠? 그 빵은 좀 그래서 색깔이 하얗지 않고 뭐해. 조금 갈색빛 많이 나잖아. 그게. 선생님도 요즘에 웬만하면 통곡물 먹으려고 합니다. 너트, 이런 견과류,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뭐 한대? 마시는데, 레드와인 마시고, 또 뭘 마시는데, 뭘 사용한대? 많은 양의 올리브오일도 한다. 그지? 아, 지중해 하면 또 올리브오일 생각나죠. 근데 왜 그러한 음식의 패턴이 왜 헬스, 건강에 좋냐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바로 걔네들이 먹고 있대. 뭘 먹고 있대? 예, 빈칸 생각해 보시고. 예. 예, 이게, 팔레트 오브 칼라스의 의미는 뭐가 되겠어? 그냥 여러 가지의 색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았어요? 예. 팔레트 여러 가지 색깔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다양한 색깔 때문에 그렇다라고 돼. 걔네들은 다양한 색깔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서피싱. 자, 서피스가 동사예요. 네. 무슨 뜻이래요? 얘가 동사입니다. 뭐? 이렇게 표면화되다. 표면화되는 게 뭐야? 뭐야, 얘들아? 드러나는 거죠? 그죠? 네. 자, 얘들아, 봐봐. 됐다음에 여기 뭐가 나왔어? 빨리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지,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칭해야 돼,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관계 대명사야. 자, 시험 문제. 됐을래, 못 쓸래, 빨리? 왔을래, 그러면은, 자, 이거 너무 쉽죠?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죠? 맞죠? 아니, 앞에 꾸며주는 명사가 있으면 뭘 쓰고, 얘들아? 아이, 됐을 쓰고, 앞에 꾸며주는, 왓은 절대 앞에 명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앞에 명사가 있어, 없어? 없는데? 잘못됐는데요? 왓으로 바꾸세요. 장난합니까? 설마, 씨발,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만약에 왔을래, 됐을래, 그러면은 되게 어려운 시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이거 무슨 현상인지 아는 사람? 나 이거 문법을 설명했는데 관계사에 왜 그렇다 대답해봐. 왜 그렇다 그게 아니라 여기 잘 봐봐. 요 단어가 무슨 단어야? 무슨 동사야? 네, 얘가 자동사야. 그러니까 봐봐, 자동사 다음엔 아예 뭐가 안 와. 일단 목적어가 안 와. 그러니까 절이 와더라도 무슨 절이 올 수는 없는 거야. 빨리 무슨 절이 올 수 없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무슨 절? 명사절이 올 수가 없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일단 뭐는 탈락이라는 거야, 지금? what이라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탈락이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얘는 왜 나왔냐? 원래 이 새끼가 어디 있었는데? 얘가 어디 있었어, 원래? 여기 있었어, 여기.
주어 다음에 있었는데 주어 부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자동사 뒤로 보낸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해석 시작. 더 많은 연구가 뭐하고 있다고? 드러나는 중이다. 알았지? 연구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어떤 연구 해버리면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저거 많이 나오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에게 뭐 해주는 이득을 보여주는 뭐의 수천 가지의 다채로운, 이건 무슨 단어래요? 알려줘. 생화학 식물이야? 네. 네, 생화학 물질. 네. 그래요? 생화학 물질 맞아요? 네. 생화학 물질인데, 어떤 생화학 물질, 음식에 존재하는, 뭐, 이렇게 된대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답니다. 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너네가 요거는. 자, 그래서 이러한 생화학 물질, 요게 바로 컴파운드라는 단어가, 컴파운드가 바로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건강에 좋고, 근데 이게 영양소는 없나 봐. 알았어요? 이게 뭡니까? 너터리티브니까 뭐야? 영양이 없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았어? 영양가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닌가 봐. 이런 혼합물이 식물에 있는 것이 뭐한데? 제공한데? 색깔과 기능을 어디에? 식물에. 그리고 더해준데 뭐를? 건강을 어디에? 인간의 몸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각각의 색깔이 커넥트 투 어디에 연결되다. 어디에? 시작. 특정한 화합물에. 알았어요? 어떤 화합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니네 서브는 뭐라 해석할래? 제일 많이 해석되는 게 뭐뭐에 도움을 주다. 그냥 뭐뭐에 도움을 주다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특정한 기능에 도움을 주는 어디에? 몸에 라고 하네요. 알았죠? 그래서 몸에 무슨 기능을 주는지, 어떤 색깔이 뭐 하는지, 거기에 대한 또한 예시가 나옵니다. 자, 내용박 주시고, 만약에 네가 먹지 않아, 퍼플, 뭐를 먹지 않아? 보라색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네가 아마도 미스 아웃 오니, 여기까지 한 단어로 여세요. 뭔맛을 놓치다, 이렇게. 알았죠? 예. 뭐를 놓치게 된대? 안토시아닌이라는 걸 놓친대. 알았죠? 안토시아닌이 뭔지에 대해서 당연히 컴마 동격으로 설명해 주네. 중요한 내 보호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았어요? 자, 그리고 비슷하게 요 두 가지 중에 분해요. 마찬가지로입니다.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로. 만약에 네가 어버이드 뭐해? 피해. 피한다는 얘기는 안 먹는다는 얘기. 알았어요? 뭘 피합니까? 녹색 색깔의 음식을 네가 안 먹으면 네가 아마도 렉 부족할 거래. 요 단어가 크로로플리가 뭡니까? 엽록소? 네. 엽록소는 뭐냐면은 식물 산화 방지제래요. 방지제. 이 식물 산화 방지제는 뭐래? 너의 세포를 갖다 가드 보호해주는 뭐로부터? 손상으로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이 정도만 하면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40번. 와, 얘가 시험지 나올 것 같아, 빈칸. 얘가. 네. 요게 너무나 좋습니다. 요 표현이 너무나 좋아요. In reverse 하면은 뭐냐 이거? 반대로? 역으로 반대로? 컴펠링은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 설득력 있는 이라고 해야 돼요. 뭐 강요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 니네 이것 좀 연습해보자. 컴펠링 뭐라 해석한다고 얘들아? 설득력 있는, 알았죠? 자, 이거 해봐, 이거. 디맨딩 뭐라 해석해? 얘 아직도 그러네. 이걸 뭐 수요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따로 외워야 돼. 뭐 하는? 힘든이라고 외워야 됩니다, 힘든. 영웅을 많이 한 애들 차이가 납니다. 딱 하면 얘가 힘든 이렇게 나오면 영웅 많이 하는 건데. 내 점수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사람들은 행동한대요. 매우죠, 할리, 매우. 당연히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그렇지? 뭐 할 때? 우리가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경험할 때. 봐봐.
뭘 하니까 얘들아? 얘들아 뭘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뭘 한대? 뭘 한대 얘들아?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 알았죠? 에? 뭐 합니까? 39번까지. 39번까지야? 네. 컷해. 아, 그렇다고 애새끼들이 이렇게